네, 최근에 나온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70대 할머니가 절도와 관련된 문제가 좀 생겼죠. 그런데 그 사연을 들어보면 절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저희가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생기는 사연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상당히 가슴 아픈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송파구의 한 마트에서 돈을 내지 않고 네. 3만 원어치 갈치 네. 네. 두 마리, 왜? 그리고 소고기 한 팩을 네. 들고 나오다가 경보음이 울렸고, 그냥 계산하지 않고 나오니까 경보음이 울렸고, 직원이 할머니를 잡아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도죠. 물건을 훔치다 잡힌 거네요. 그렇습니다.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왜 이걸 훔쳤다고 설명하는 거죠? 할머니가 현재 74살 네. 할머니입니다. 74살이요. 74살. 남편과는 2008년도에 이혼을 해서 6년째 혼자 살고 있고요. 네네. 외아들이 있는데 네. 외아들은 2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갔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유학생 아들을 뒀으면 좀 여유가 있으셨던 분으로 보이는데, 예. 예. 20년 전이라서 네. 현재 그 당시에는 유학을 보낼 정도로 네. 형편이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고요. 네. 그래서 지원금, 정부의 지원금 35만 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한 달에 35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 20만 원은 단칸방 월세로 내야 되고, 네. 15만 원을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되니까 라면으로 네. 끼니를 계속 때웠다고 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기가 먹고 싶어서, 네. 고기를 먹어본 지가 4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네네.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돈이 없지만 대형마트에서 들고 네.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네. 내용을 들어보면 사연이 굉장히 딱한데, 한달 생활비 15만 원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결국, 어쨌건 처벌은 받긴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그 서울 동부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네. 이 할머니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장일치로 네. 보호 관찰을 받는다면 네. 기소유예 네. 해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됐고요. 물론 기소유예도 처벌의 한 가지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검찰이 네. 휴지, 네. 쌀 네. 네. 지원하기로 했고, 무료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네. 돕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 정말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고기를 먹어본 지넉 달이 지났다. 뭔가 홀린 듯 마트에 들어갔다는 말씀 얼마나 하기 어려우셨겠습니까? 어쨌건 경찰이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베풀고 또 여러 가지 온정의 손길이 가야 될것 같은데 안타까운 사연이 계속 이어지는 것 지금 세태를 좀 반영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